회랑은 주요 건축물이나 신성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지붕이 있는 건축물. 경복궁 회랑이 대표적인 예다. 그 회랑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여기 지금 보도블록이 깔린 공간 내에 좀 색깔이 다른 공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 공간은 그 발굴 당시에 그 회랑에 그 기둥자리가 서 있던 이제 그러한 자리를 이제 표시를 이제 한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거리가 한 2m 이상의 정도 이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이제 회랑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의 색깔로 그 위치를 확인해 두고 있는 현장. 지금은 도로로 다시 복구해 뒀다. 발굴 당시의 사진. 대형 기둥을 세웠던 주춧돌 자리가 확인됐다. 함께 발굴된 유물들. 이들이 고려시대 것으로 판명나면서 고려 회랑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회랑의 흔적이 발견된 이곳이 과연 고려 궁궐터였을까? 개성의 만월대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준 소장을 만났다. 개경의 그 고려 궁궐, 그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궁성 내에 돌출된 구릉이 있습니다. 그 구릉상에 이제 중요 정전을 이렇게 건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강화도에서 그런 지형을 가진 데가 있을까를 탐문하던 끝에 이제 그 지금의 그 성광교회 자리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지를 포함해서 그 659-2번지 유적 포함해서 그 지금 그 성광교회 자리 그 구릉 포함해서 아마도 궁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회랑이 발견된 동쪽엔 연못이 하나 있었다. 동쪽의 연못은 개성의 고려궁궐 만월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개성을 기준으로 보면 궁궐 도성이라는 게 저 산을 다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사신이라 그러죠. 뭐 동쪽에 뭐 좌청룡 우백호 뭐 남주작 북현 이러잖아요. 그는 산들이 이렇게 사고 있어야 되니까 그는 스페이스를 찾는 게 어려웠다는 거지. 그 지금 이제 제가 추측한 그쪽은 다행히 그는 그 지형들이 살아 있는 거죠.